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제가 이렇게 초대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이 딜러 이제 우리 사장님도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저 이제 시작하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담동 오빠 한지입니다. 싹두싹두 싹두싹두의 의미를 부여한 오늘 직업군을 모시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긴장되시나요? 오랜만에 촬영을 해가지고 꾸미 먹고 대본 없고 네. 있는 그대로 하는 인터뷰 방식이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용 가이를 판매하고 있는 미용 가이 딜러 구재선입니다. 딜러라고 하면 네. 다양한 딜러가 많은데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미용 쪽 아니신 분들은 이제 가이 딜러에 대한 거를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미용의 딜러가 아닌 가이 딜러. 네, 그렇죠. 네. 미용 씨 뭐 사고 팔고 해주는 게 아니라 가이 딜러 그런 걸 모시고 왔는데요. 자, 제가 직업이 이제 뷰티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완전 필수품이 가위인데요. 네, 솔직히 제가 가위 대한 거를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미용 경력은 이제 한 16년 차. 그래도 미용 가위에 좀 궁금한 거 많고 네. 미스터리 하고도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어렵게 오늘 되게 아주 바빠요. 네. 돈도 많이 버시고 돈 많이 버시나요? 네, 그래도 일반 회사원보다는 네. 훨씬 낫죠. 네. 가이 딜러 몇 년 하시죠? 경력차가 20대 중반때부터 해서 올해 10년 차입니다. 아, 가이 딜러 10년 차. 네. 가이 딜러 10년 하셨다 하셨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를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얼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아, 미용 가이는 네.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싸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거고 가격이 낮으면 덜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미용 가이는 어떻게 가격이 측정이 되고 어떤 가위를 사는 게 좋을까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해주세요. 제 가족이 가위를 산다고 했을 때 생각을 네. 해보면 뭐 블런트 기준으로 네. 메인 가위 기준으로 말하겠습니다. 네. 한 50에서 80만 원 사이면 진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굳이 100만 원대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50에서 80만 원 사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종류를 내 손에 맞춰가면서 고를 수 있고 네. 브랜드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가격이 정해주는 이유는 네. 일본 마진, 네. 그리고 한국 마진, 네. 그리고 저희 딜러 마진 세 가지가 녹아들어가요. 네, 네. 그 마진 구조가 있고 판매가가 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등급을 일단 정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BMW를 사면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등급을 나눠서 판매가를 나누기 시작하고요. 네. 그렇게 돼서 들어왔을 때 또 한국에서 그 엔화의 가치와 비슷하게 한국 판매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에이전시한테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해주시네요. 네. 네. 50, 80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네. 지금 몇백만 원대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300만 원대도 있죠. 제일 최고가 가위가 얼마예요? 최고가 가위는 사실 주문 제작하기 나름인데요. 네. 일단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의 가위를 골랐을 때 요거를 재질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사람이 조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손잡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문신 새기듯이 일일이 손으로 조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2-300만 원대예요. 그럼 공인비네요. 수작업인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50에서 80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100만 원 이상부터는 그 200, 300, 400, 500이라도 100만 원만 넘어가면 다 성능은 비슷해요. 네. 제가 여태까지 보았을 때는. 근데 여기서 아까 뭐 한정판이다. 뭐 컬러 도감이나 그리고 또 새로운 뭐 조각 아니면 그 브랜드에서 좀 비싸게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가격이 나눠지는 거라 굳이 200, 300 과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다고? 네. 저야 팔면은 네. 저희 많이,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난 거? 그래도 인센티브도 조금 더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네. 50이나 80은 제일 좋은 가격이고 네. 근데 100 이상 넘어가면 좀 말 그대로 이제 디자인적으로 공인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조금 올라간다 이런 생각인 거죠? 80에서 100은 약간 갭이 살짝 있어요. 아, 살짝 있고. 살짝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미용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차이고 네네. 100 이상부터는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네네. 보시면 돼요. 그럼 미용가에는 날이랑 상관은 없나요? 그거에서는 조금 갈릴 수가 있는데 네네. 일단 100만 원대가 넘어가면
경력자가 최소 2, 30년 된 분들이 이제 날을 가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초디 커트 가격화, 이제 원장님 커트 가격 비싸잖아요. 네네. 그 가격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는 갭이 조금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갭이 그 미세하게 그 장인의 손길에서 나오는 그 날선을 각도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 데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아주 디테일하네요. 디테일하네요. 네네.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50에서 80이 제일 좋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적정선의 가격대에 고급 퀄리티도 느낄 수 있는 가격대죠. 우리 또 우리 또 따라하는 게 이제 가이드 딜러분이 욕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요즘에 보니까 저도 속상한 게 뭐냐면 인턴들이 이렇게 붙잡고 100만원짜리 튜닝, 150짜리 튜닝 이런 걸 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예. 네. 튜닝도 제 생각에 한 70만 돼도 비슷합니다. 70만. 네네네. 튜닝이나 그냥 블런트 가이나 가격대랑 비등하다는 거네요. 네. 제가 이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20대 중반 때부터 처음 헤딩 영업을 많이 했거든요. 꾸리면서. 예. 어쨌든 가위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온갖 크레임 다 받았어요. 저도 모르고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커트 연습도 많이 했고, 전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브랜드 가위를 다 잘라봤거든요. 근데 진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자. 블런트 가위 말씀하셨고, 네. 예, 튜닝 가위 말씀하셨고, 네. 우리가 또 요즘에 좀 나오는 테크닉 가위, 이게 바로 요술 가위라고 하나요? 테크닉 가위, 요술 가위라고 하나요? 요술 가위도 옛날에는 네. 테크닉 가위라고 좀 들어가곤 했죠. 테크닉 가위가 이제 뭐 스트로크 할 수 있는 거, 커브 네. 가위, 네. 슬라이싱 가위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테크닉 가위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커브 가위, 뭐 이제 스트로크 가위 사용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떤 가위를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적합한 건지 사용하기에는 제가 요즘 영업 다니면서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슬라이싱 가위가 뭐예요? 비드라이 가위가 뭐예요? 스트로크 가위가 뭐예요? 커브 가위가 뭐예요? 이 네 가지를 딱 물어보세요. 네. 딱 이 질문이랑 네. 일맥상통한데 스트로크란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배가 뚱뚱한 가위를 스트로크라고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 계속 생산이 됐던 거고 네. 이게 양날이 살아있는 거를 이제 현재 시점에선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비드라이 슬라이싱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스트로크 가위에 엄지 이 우리 동날 엄지 있죠? 이 엄지 쪽에 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손에 이렇게 날에 이렇게 비벼도 베이지 않게 그러고 나서 새로운 가위처럼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역사를 몰라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스트로크, 슬래싱, 비드라인은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고 같은 가위이다. 한쪽 날을 죽였냐 안 죽였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C커브 가위도 물어보시는데 C커브 그냥 커브 가위라고도 하는데 가위가 날이 이렇게 휜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휜 부분부터 밀리기 시작하니까 질감형 가위라고 나오기 시작한 네. 거고요. 네. 슬라이싱 가위와 커브 가위가 있으면 이 테크닉 가위 중에 하나만 사면 됩니다. 아, 하나만? 네. 이거를 두 가지를 권하는 아저씨는 커트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딱 사서 어차피 기법이 똑같기 때문에 잘리는 네. 느낌이 다를 뿐 하나만 사시면 되고 이것도 100만 원대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많이 비싸면 한 80? 그 적정선은 제가 봤을 때 50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가위 딜러 이제 우리 사장님도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저 부재수 시키면서. 자, 근데 팩트니까요. 팩트. 여기 솔직하게 좋아요. 네.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 가위 딜러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일하고 있으면은 이제 가위 딜러분 사장님께서 명함 올려놓고 가세요. 네, 네. 계속 올려놔. 계속 뭐 수시로 올려놓고 하시는데. 근데 저도 이제 뭐 물론 먹고 살기 요즘 힘들잖아요. 그쵸. 솔직히 도와주고는 싶어요. 도와주고는 싶은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위 탁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게 진짜 저는 가위 잘 안 사요. 진짜 안 산다기보다는 진짜 뭐 그래도 가위 제가 한 7, 8개는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가위가 십몇 년 된 거예요. 저는 갈기만 하지 사지는 않는데 영업 사장님한테는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해. 내가 나도 한 번씩 궁금하다. 차도 신차 나오면 이게 뭐가 좋을까? 가격이 왜 이렇게 측정해야 될까? 일부러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제가 이렇게 초대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저씨 어떤 브랜드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브랜드마다 잘 만드는 가위가 따로 있거든요. 이쪽 브랜드는 블런트를 잘 만들고, 이쪽 브랜드는 튜닝을 잘 만들고, 이쪽 브랜드는 테크닉 가위를 잘 만드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자기네 브랜드라고 무조건 좋다고만 파는 그런 거는 걸르셔야 돼요. 걸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를 꼭 살짝이라도 해보고 구매하시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자, 가위도 한국 가위, 네. 일본 가위, 유럽 가위가 있는데, 저는 일본 가위를 많이 쓰거든요. 예. 한국 가위, 일본 가위, 유럽 가위. 네. 차이가 뭐예요? 장단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순위로 한번 매겨볼게요. 일단은, 1순위는 일본이 항상 진짜 고퀄리티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등은 누구나 다 일본이라 생각하는데, 2등은 국산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유럽보다? 네네. 예. 유럽에서 요즘 잘 들어오는 가위가 독일 가위와 이태리 가위인데요. 커트감이 너무 딱딱해요. 뭐 안 그런 가위도 있겠지만은 걔네들은 많이 뒤쳐졌다고 봐야 볼 수 있어요.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투박하다 이런 거. 네, 거는. 그렇죠. 네, 뭐 쉽게 말하면 미국 차처럼 뭐 네, 크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 동양인 아시아인한테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는 거네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왜냐면 걔네들은 가위 라인을 좀 얇은 거를 선호하기도 하고. 5인치 뭐 4.5인치 네.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세요. 네. 유튜브니까. 흑인을 제외하고 뭐 네. 대부분 서양인들이 모발이 좀 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인건비가 그 전부터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섹션할 때 얇게 할 때 뜨기 때문에 예리하고 조금씩 자르기 위해서 짧은 가위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좀 요즘 들어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유럽에서도 일본 가위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양하게 얇은 가위부터 두터운 가위 그런 종류별로 가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이 1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본 자체가 그냥 잘 만든다 이런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오덕후적인 그리고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미용 날을 조금만 잘못 세워도 네. 엄청 크레임을 받거든요, 미용사들한테. 네. 그런 디테일함을 잘 잡는 나라는 제 생각에 일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한국보다? 한국은 어때요, 솔직하게? 저는 한국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일단 인식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기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브랜드의 인지도랑 그동안 여태까지 아저씨들이 너무 망령업을 해놔서 국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미지가 좋다. 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훌륭한 브랜드가 하나 나오면 일본 끝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일본보다는 좀 뒤처진다. 그렇죠. 근데 이미지도 뭐, 인식도 그렇고 네. 기술보다는 인지도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가위는 얼마대가 적절한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기에는 사실 20만원짜리, 1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런 거는 네. 사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건 진짜 이제 학원용 가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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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쓰는 걸로. 근데 이제 내가 모델 웍 작업을 한다거나 이제 어느 정도 시험 통과돼서 시합급이 올라가게 되면 한 30 중반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 가위가 30만 원대면은 일본 가위 한 50만 원 정도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째 네. 마진 차이도 있으니까 맞죠?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브랜드는 마스다키. 뭐 조엘, 네. 일본, 조엘 일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뭐 등등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가위를 사기 싫어. 일본 가위를. 내가 그냥 일본 가서 여행 가는 김에 일본 가위를 사고 싶어. 마스다키. 네, 네. 미용은 저도 이제 일본은 많이 갔지만 미용기를 사고 많이 갔었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갔는데 가위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팔. 그러니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 그냥 안 샀어요. 에이스 문제도 있을 거고. 맞아. 그냥 등등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똑같은 마스다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네. 일본에서 마스다키 가위 사는 게 더 싸게 치나요? 솔직히 쌀 수 있어요. 아, 쌀 수 있어요? 네, 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간 김에 사면 은 네. 싸도 된다는 거죠? 네.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부 브랜드들은 한국과 완전히 협약되어 있는 데는 한국 판매가랑 일본 판매가랑 거의 동일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점은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일본 애들도 한국 애들인 걸 알아가지고 재료상을 간다고 치었을 때
한국으로 따지면 남대문 시장 같은 데를 가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매장이 있고 좀 고급스러우면 괜찮은데 아닐 경우에는 악성 재고를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 쉽게 말하면 동남아 분 알아보듯이 네, 네, 맞아요. 중국인 알아보듯이 네. 옛날에 우리 문화가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착한 사람 만나면은 네, 괜찮은 걸 구하기 쉽고 네, 싸게 살 수 있어요. 일본에도 좀 힘들고 이러면은 네, 맞아요. 잘못 걸리면은 우당탕탕 맞아서 그럼 아, 이제 알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가위 잘 사면서 살 수 있다? 네, 살 수 있어요. 자, 많이 살 수도 있어요. 욕하면 가고 싶을 때 네. 갔다가 잠깐 들려가지고 하면은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시고 아니면 한국에서 사도 된다. 네. 진짜 궁금했거든 제가. 네, 네, 살 수 있고 대신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원장님도 가위 쓰다 죄송해요 가위 이상한데 이러면 제가 하루 이틀 만에 가가지고 바꿔드린다던가 뭐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건 못 받죠. 가위를 이제 사고는 싶어 사야 돼. 네. 이제 바꿀 때도 됐고 이제 내가 이제 디자이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위를 사야 되는데 어떤 가위 딜러분을 골라야 되나요? 찾아야 되나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쵸. 내가 있는 네. 그대로 좀 해줄 수 있나 싶긴 하는데 이런 딜러를 골라야 한다보다는 이런 딜러를 걸러야 한다가 훨씬 더 네.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그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걸러야 한 아저씨 비싼 것만 권하는 사람. 아, 비싼 거? 네, 그냥 무조건 그냥 꺼내면 다 7, 80 이상이야. 근데 우리 네. 기준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용하시는데 이게 비싼 가격 기준을 모르잖아. 가격대를 이제 나뉘면 중저가 표현이 30에서 50, 60 그리고 70에서 100까지부터는 이제 중가 100 이상은 고가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80 이상만 꺼내는 분들도 좀 걸러야 되고 그리고 가위판을 이렇게 펴가지고 상담하는데 가위가 뭐 20자루 10자루밖에 없는데 꺼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걸르는 게 좋고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 가위에 대해서 왜냐면 원장님 이거 콘트라베이스가 무슨 원료로 만들었고 아니면 어디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요? 아니면 이게 맛이 무슨 장점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거 70만원짜리인데 그냥 무조건 좋은 거지 부드럽고 힘 좋아 이렇게 대부분 아저씨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아저씨들 걸러야 돼요. 왜냐면 가위가 이 몸통부터 엄지 이 새끼거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힘을 줘서 이쪽 무게 때문에 앞쪽까지 잘 잘리고 날선이 휘어져 있냐 일자로 뻗어져 있냐 이런 것 때문에 느낌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걸 모르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걸르는 게 좋아요. 일단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위 딜러 사장님께서는 거의 나이대가 좀 높아요. 네. 제가 봤던 우리 재산 사장님은 좀 젊은 편이지만 그래도 뭐 경력이 10년이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나름 좀 가위 좀 팔았다 소리는 들을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사장님들도 가위 경력이 네. 한 10년 이상 된 거예요? 아 이게 영업하시는 말은 무조건 반만 믿어요. 근데 막 나타나서 지긋하신 분들이 와서 자기 20년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시작한 지 5년도 안 되신 분들. 네. 다 거짓말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 나이가 많아 보인다 해서 이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다. 네, 그걸 많이 아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먹탈 것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파냐면 이거를 원 플러스 원 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판매가가 7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70, 70, 140인데 너 이거 블런트 70짜리 사면 70짜리 튜닝 줄게. 이렇게 판 사람 100% 먹탈이에요. 근데 그렇게 팔면 나. 남으니까 팔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원래 그냥 그 70만 그럼 어떻게 보면 35 가야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파신 분들이 아직도 있으세요. 그렇죠. 예, 가위 딜러분 선생님께서 네. 사장님께서 가위 종류 몇 개 정도 들고 있어야지 많다고 할 수 있나요? 100자루씩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종류별로 브랜드별로 이렇게 좀 세팅하면 40자루 이상 들고 다니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40자루? 네네. 그 40자루가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같은 값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 3천만 원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혹시 들고 오셨나요? 저 차에 있죠.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보일 틀이나 보여줄 수 있어요?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요? 아 진짜 다녀보세요. 아 다녀보세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전문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먹튀 안 하는 가이드. 네, 이 정도는 돼야죠.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많이 비싸요. 얼마예요? 124만 원일 겁니다. 좋아 보이네. 이건 진짜 최고, 여기 제일 꼭 최고급이죠? 지금 꺼낸 거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와, 내가 딱 보지는 않아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네. 제가 그러니까 50에서 70, 80대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네. 이상하게 쌤들은 다 조금 비싼 걸 고르십니다. 이게 네. 스스로 가위? 네, 그게 슬래싱 가위. 10%가 뭐예요? 80만짜리가 뭐예요? 네, 그거. 그게 78만원짜리입니다. 아, 이건 브랜드 어디예요? 그것도 미츠다니 건데 그게 이제 한 며칠 있다가 5만원 오를 예정이에요. 아, 이거 조합이네요. 네, 그게 바버샵에서 인기가 좀 많이 있어요. 잘 잘려가지고요? 이거 좀 부드럽긴 하네요. 이거 몇 인치? 6인치? 6인치입니다. 이거는 몇 인치죠? 그것도 6인치요. 냉장고 저도 솔직하게 이게 더 좋아요.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좀 끌려 보이는데 네. 그릴값이랑 손이 소프트하고 부드럽네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가위 중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솔직히 뭐 우리 가위딜러 사장님께서 이제 진짜 가위 파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고 오라고 리얼입니다. 이거는 짜고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본 없었습니다. 네. 놀라셨죠 솔직하게. 네. 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왔고 한 이 정도로 보유하고 계시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좀 가위 좀 한다,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먹지 않을 수 있는 딜러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제가 오늘 오라베 토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위를 판매 목적으로 일도 자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떤 가위를 골라야 되고 어떤 가위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거를 제가 예방 차원에서 저도 이용을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인터뷰 괜찮으셨나요? 아 괜찮았다고요? 우리 또 가위 딜러 사장님께서는 욕하고 난리 났는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은 예, 100%만큼 돌아갑니다. 우리.